주말에만 데이트가 가능하다니까? 그러니까. 아니 주말에만 데이트가 가능하지만 미리 어디 가기로 약속한 게 아니면 그날은 빈 스케줄이잖아. 에이. 아주 옳은 말이지. 나 혼자 보고 싶어도 유튜브 볼 수 있잖아. 그렇지. 뭐야 너 뭐 보던데. 이상한 거 보고 싶단 말이야. 뭘 보던데. 자, 여럿이 놀고 있는데 애인 포함 다 같이 나만 두고 담배 피러 가면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. 하나 둘 셋. 서운. 안 서운. 안 서운. 안 서운해. 와 이게 안 서운하다. 상황이 애인이 만약에 흡연자라면 나중에 나가서 피는 것보다 같이 나갈 때 확 나가는 게 나아. 그렇지. 그렇지. 여기 있는 이렇게 10명이 다 담배 피러 가고 나 혼자 이렇게 쭈그러져서 이게 안 서운해. 따라가면 되는 거야. 와 담배를 막 쫙쫙 피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비흡연자인데. 사회적 거리두기 5m. 5m. 거리를 둘 거면 마음에도 그냥 거리를 둬. 뭐더라고 담배를. 와 잠만 이거 가득히 끼고 와야 되는데. 흡연자들의 문화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리스펙해.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 피러 가잖아? 나 혼자 보고 싶어도 유튜브 볼 수 있잖아. 그렇지. 뭐야? 나 혼자 보고 싶어도 인스타그램 볼 수 있잖아. 왜냐?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쪽팔려서 본다고 뭘 못하거든. 너 뭐 보던데? 이상한 거 보고 싶단 말이야. 뭘 보던데? 취향 줄줄이네.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취향. 내가 좋아하는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있잖아. 그렇지. 그런 거 내가 볼 수 있단 말이야. 그게 혼자 두고 갔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시간이구나. 맞아, 넌 맞아. 너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. 이렇게 딱 받아들인 게 난 좋다고 생각해. 나는 근데 남자친구가 일단 담배 피는 것도 싫지만 만약에 담배를 피는 흡연자야. 그럼 내가 담배를 피는 걸 싫어하는 걸 아는데도 나를 두고 담배를 피러 다 나가. 근데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야.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? 남자의 사회생활이란 말이야. 이게 또 골프를 치기 싫어도 골프를 배워야 되는 상황도 있고. 난 그렇진 않아. 또 이제 같이 이제 난 치기 싫으면 안 쳐 그냥. 하다가 막혔네. 3대 1 아닌겨. 근데 나는 이 상황에 항상 놓여있어가지고 맞아. 친구들이랑 있으면 맨날 애들이 나가. 그치, 난 그때 그냥 핸드폰에 그때 담배 안 피는 한 명 애매하게 남아있으면 그냥 걔도 갔으면 좋겠어. 얘도 나랑 둘만 비흡연자야. 근데 별로 안 친해. 그럼 갔으면 좋겠어. 맞아. 뭐 잘 있어? 꾸미고 나왔는데 오늘 그러고 데이트할 거야? 서운하다? 안 서운하다? 하나, 둘, 셋. 안 서운. 이건 서운하지. 이건 서운해. 아, 그래? 들어봤어? 뭔가 좀 끼미고 가는데 그거 딱 되고 오늘 끼몄어. 오늘 또 이게 다야?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게 남자들은 또 이게 약간 기를 좀 살려주면 너 갑자기 서운하다 좀. 왜 바꿔? 근데 파하핫이 좀 심해. 그러니까 파하 이 태도의 문제라는 거지. 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. 그냥 오늘 좀 별론데? 이 정도만 쳐도 돼. 그게 더 산지 아니야? 아 그래? 근데 오늘 그러고 데이트할까? 이거 완전 개 비꼬는 거잖아. 이건 약간 비꼬는 말투긴 해. 근데 비꼬아서라도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. 오늘 뭐 오마카세 가기로 했어. 근데 갑자기 이상한 핫핑크 막 비니에다가 막 노란 색깔, 형광 색깔 뭐 그런 점퍼에다가 그런 거 입고 왔어. 그래서 막 하하 이렇게 해 그러면 오늘 그런 걸까? 이걸 안 한다고? 애시당초 나는 오마카세 이런 데 잘 가지 않아. 오마카세 한번 가. 저번 주에 갔다 왔어. 야 뭐야 너? 뭐야? 야 김이기다 김이. 핑크 옷에 그 정도는 그런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건데 그치. 그런 거 말고 진짜 개진지하게 막 꾸며. 내가 꾸몄는데. 개진지하게. 개진장에 그냥 좀 점잖은 막 정장 이런 거 입었어. 걷다 대고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지. 아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들었어. 꾸미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만족. 그래서 파하하 그렇게 갈 거야? 오 어쩔 TV? 공주랑 만나려면 감수하산 약간 이런 이런 마인드야. 진짜로 전혀 나는 여기에 서운하지 않아. 이 느낌이지. 그렇지. 그리고 나는 옷을 잘 입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친구가 오늘 그러고 갈 거야 이러면 그날은 진짜 문제가 있는 날일 수도 있어. 내가 바지가 뚫렸다든지 아니면 뭔가 열렸다든지. 그래 나는 서운하지 않은 것 같아. 일단 꾸미고 나왔다는 거에 만족. 내 서로, 만족. 서로 내 남자친구의 눈을 안 믿는 거네 그냥. 그렇지. 아니 내 눈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내 눈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. 주말에 말도 없이 다른 약속 잡은 애인. 데이트가 주말에만 가능한 상황. 서운하다, 안 서운하다. 하나, 둘, 셋. 서운. 너무 서운해. 아 진짜 너무 서운해. 아니 말을 하고 잡으면 되잖아. 내 말이. 아, 그렇지. 나도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. 너도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. 이러면 좀 좋아? 그러니까. 나는 뭐 친구가 없어서 안 그러니까. 잡는 줄 알아? 나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걸 안 잡는 줄 알아? 말도 없이 다른 약속을 먼저 잡았잖아. 그러니까. 너는 이번 주 주말에 어디서 데이트할까? 하고 그러니까. 이 맞아. 마음을 가지고 맞아. 있는데 나 약속 잡혔다잉. 이게 뭐야? 맞아. 근데 주말에만 데이트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리 우리도 약속한 게 아니면은 사실 그날은 공날이야. 비어있는 날이잖아. 아니지.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날이지. 주말밖에 못 봐. 이해를 해. 근데 그 사람의 또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미리 얘기를 하고 해야지. 스케줄표 잡으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내일 보자 했는데 그날이야. 아 미안해.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. 아니지. 아니지. 내일 보자. 아 잠깐만 하고 나현아 내일 나 친구들 약속 있는데 6시부터 8시 갔다 오래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아? 아니 공날인데 왜 물어봐야 돼?
아니 주말에만 데이트가 가능하다니까? 그러니까. 아니 주말에만 데이트가 가능하지만 미리 어디 가기로 약속한 게 아니면 그날은 빈 스케줄이잖아. 에이. 아주 옳은 말이지. 도지 형이 말을 너무 잘하네. 잼미니 때는 뭔가 이게 우리의 데이트, 이 날은 우리의 날 이런단 말이야. 으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 친구를 만날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약간 나는 이해를 하지. 아니, 내가 그럼 평일을 갖게 이래 하지. 아니 미리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.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좀 좋아? 나도 미리 말하는 게 물론 플러스긴 한데 미리 말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근데 미리 말할 의무는 없어. 왜냐? 그날은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내 시간이야. 여자애들끼리 약속 잡을 때는 우리 이날 만나자 캘린더 박자 이거잖아. 남자애들은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서 야 내일 고? 그래? 이거란 말이야. 근데 거기서 고 안 하잖아? 다음 고 언제일지 몰라. 1년 뒤일 수도 있어. 내 남자들 약속은 그래. 진짜 맞아. 남자들은 달력을 꺼내질 않아. 남자들은 미리 만나길 약속 잡기 이런 거 없어. 애시랑 저 아빠가 나한테 선물해준 2022년 달력이 아직 트렁크에 있어. 24년 됐는데? 야, 그거 좀 꺼내라 그거. 그러니까.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. 서운하시다. 그러니까. 아버지 서운 안 서운. 아버지 서운해. 애인이 로또 300만 원 당첨됐는데 말 안 하는 거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. 하나 둘 셋. 서운. 안 서운. 아, 너무 서운. 나 안 서운. 아니 300만 원 달라는 게 아니라 당첨에 기쁨을 나누자고. 기쁨을 나눠요. 내 말이. 기쁨만 나눠도 돼? 아니 내가 뭐 300만원짜리 해가지고 뭐 사달래? 그러니까! 나 로또 300했어! 와!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가자! 이따 5만원 보내? 근데 차라리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아우 저 찌질한 놈 이렇게 하고 말지! 아니, 말 안하고 300만원 다 말 안하고 그래 이게 멋있는 거야. 진짜 그건 남자네. 아니야 그래. 나는 기쁨을 공유하고 나도, 싶은데? 나도 또. 이거를 알면 맞아. 내 애인이 로또 내가 300만원 그래. 했다? 이 소란한을 정립할 수 있고 그래. 즐거움을 정립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나눠주는 맞아. 거야? 아, 핀트가 이상한데? 만약에 여자친구가 300만원 당첨되고 이제 나중에 알아도 아 그 300만원 급히 어디 쓸 때가 있었겠구나. 그렇지. 그럼 만약에 그 서운하면 내가 벌면 되잖아. 아니야. 왜? 1억이면 서운해. 아 1억은 서운하지. 오히려 1억이 안 서운하고 300이 서운해. 왜? 더 찌질한 것 같아. 그냥 300만 원 당첨이 돼도 인생이 안 바뀌고 그냥 똑같잖아. 그래서 그냥 말 안 한 것뿐이야. 그냥 모든 일을 다 말하지 않으니까. 근데 솔직히 그거 QR 딱 찍어가지고 300 되지. 어? 개쩐다. 와 개쩐다. 이랬는데 맞아. 나한테 막 말 안 해. 아 로또 당첨됐으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. 나 너를 위해 예약을 했다 하고 사주는 거랑 그래 그래 다르다니까 느낌이. 다르지. 끝까지 모르고 있으면 되잖아. 아니 뭘 사달라는 게 아니라 말고 해달라고. 나는 사달라고 안 했잖아. 난 사달라고 안 했는데 자꾸 말 안 하고 사주면 되잖아. 뭐 하면 되잖아. 이게 문제라고. 원래 남자라면 이 뭔가 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좀 숨기고 살아야 되는 게. 왜 숨겨? 왜 숨겨? 과묵하게. 그래 그냥 과묵이야. 진득하게 가는 거야. 어디다가 뭐 강건태 뺏겨도 말 안 해. 그렇지. 돈 따도 말 안 해. 그래, 왜냐? 말하지 마. 무식하게 가는 거야. 벌레가 나타나도 놀래도 안 놀란 척 해야 되고. 놀라잖아. 내 인스타는 좋아요 꼬박꼬박 안 누르는데 특정 인물은 꼬박꼬박 누르는 거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. 아. 하나 둘 셋. 서운. 너무 서운. 나 안 서운. 여자면 하나도 안 서운할 것 같은데. 아 그러니까 이성이. 동성 친구면 괜찮은데 이성 친구 걸 누르면 서운하다. 뭐 어릴 때부터 친했는데 걔는 누르는데 내 거 안 누른다 하면 서운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맥주 한 캔 까야지. 근데 사실은 내가 그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거 내가 쓴 거거든. 지금 자기가 말한 그대로. 맥주 한 캔 까야겠네. 어렸을 때 친구. 좋아하네 좋아하네. 아니, 좋아했네 좋아했네. 어렸을 때 친구. 악마 아니야? 진짜 개 악마임. 좋아했네 좋아했어. 프레임에서 잠깐 나갈게요. 그냥 남자애들은 인스타 보다가 그냥 막 넘겨가지고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나. 누구님이 좋아합니다 떠있으면 아 얘가 눌렀네 요정만 보지 내가 눌러가지고 얘 했나? 그렇지! 그렇지! 이거 안 해. 그냥 별 생각 없었다고 생각해.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해. 그 별 생각 없는 게 괘씸한 거야. 그래도 사랑해.